먹기. 예!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급식 시간. 오늘의 메뉴는 와! 정말 급식 조합이 나오다니. 잘 먹겠습니다. 와, 냉모밀도 있어. 이게 뭐지? 어, 스푼. 아, 에피타이저 클리어. 어, 뭐부터 먹어보지? 와, 흰살 생선부터. 간장에 탁 찍어가지고. 생선살이 내 입속에서 살아 움직인다. 너무 맛있어. 우리 엄마가 내가 초밥 그렇게 시켜달라고 해도 안 시켜줘가지고. 너무 탱글탱글해. 우리 형아가 요리왕 비룡이라고 엄청 옛날 만화를 보여줬거든, 얼마 전에? 그 비룡이라는 애가 요리를 엄청 잘해. 걔가 음식을 만들잖아. 사람들 이렇게 먹잖아? 그러면 갑자기 물 이렇게 뜨고 머리 뒤로 핑 하고 뭐가 지나가. 그리고 내가 방금 국수 먹었잖아. 그러면 뒤쪽에서 국수가 막 회오리를 쳐. 막 이러면서. 그리고 막 사람들이 엄청 맛있다고 막 그러거든? 그래서 이런 거, 초밥 같은 것도 있잖아. 로 이어지는 거지. 아, 저 면 추가요. 너네 와사비 못 먹어? 5학년이나 됐으면 와사비 정도는 먹을 줄 알아야지. 야, 너는 요즘에 만화책 뭐 보는 거 없어? 아, 맞다. 후난남매 19 나왔다고 했지. 맞아 맞아. 너 후난남매 팬사인회도 한다던데? 니네 사촌 형 간다고? 진짜 부럽다. 너네 집에 흔한 남이 몇 권 있어? 1권부터 9권까지 다 샀다고? 아, 좋겠다. 우리 엄마는 만화는 학습 만화 있잖아. 뭐 와이 같은 거 그런 거 아니면 절대 안 사줘. 난 또 이 새우 꼬리 좋아하거든? 흔한 남이 10권 보고 싶은데. 도서관 선생님한테 신청해달라 할까? 야, 우리 밥 먹고 도서관 같이 갈래? 그래! 가서 흔한 남의 식권 살 수 있는지 여쭤봐야지. 아, 다 먹었다. 자, 우리 빨리 같이 도서관 가자. 잘 먹었습니다. 환상의 급식. 오예, 급식 시간. 오늘의 메뉴는 뭘까? 룰루룰루. 야! 와! 어, 나 요즘 우동 먹고 싶었는데. 잘 먹겠습니다. 아. 아, 우동 통통 맛이 있는 우동 한 사발. 아, 국물이 끝내줘요. 아, 불고기 양념에다가 이렇게 밥을 싹싹싹 비벼가지고. 아, 진짜 맛있겠다. 아, 조금 맵네. 이럴 때는 또 계란 후라이 먹어줘야지. 바로 이 맛이야. 너 이번 주 토요일에 민철이 생일파티 하는 거 알지? 야, 사나이끼리의 우정이 당연히 가야지. 야, 우리는 축구로 다져진 아주 끈끈한 우정이라고. 야, 그날 점심에 민철이 엄마가 우리 버거킹 데려가서 햄버거 세트 사주신대. 불고기 먹어? 아, 있겠지. 버거의 왕 버거킹인데. 그리고 나서 방방 뛰어갔다가 그 다음에 3차로 PC방 가서 롤하기로 했어. 민철이 엄마가 다 내주신대. 아니, 너 방방 몰라, 방방? 그거 있잖아, 왜 빵빵 이렇게 뛰는 거. 검은 색깔 거기서 막 백덤블링하고 그러잖아. 너 전화 오기 전 동네에서는 봉봉이라고 불렀다고? 봉봉? 야, 진짜 이상하다. 야, 방방인지 왜 이렇게 봉봉이야. 아, 근데 뭐 방방이나 봉봉이나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 땀나게 뛰고 그 다음에 이제 탁 롤을 하러 가는 거지. 그치, 민철아? 아, 야, 김민철 여자애들 안 불렀지? 그래, 우리 쌍아이들끼리 놀자고. 마늘빵. 야, 토요일에 너 몇 시까지 놀 수 있어? 하원 가야 된다고? 야, 토요일에도 너 하원 가? 너 충수야? 야, 그러면 롤 딱 한 판만 하고 가라, 한 판만.
아, 오늘 비 온다 했는데 날씨 엄청 좋네. 고춧가루 나가야겠다. 너 왜? 너 왜 못 나가? 숙제 안 해서 선생님 못 나가겠다고? 아 진짜 숙제 좀 미리미리 하라고 진짜. 오바니아가 잡힐까? 밥 먹다 물어봐야겠다. 아 김민철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숙제 보여줄 테니까 미리 숙제 좀 하라고. 아 디저트 아직 몇시야? 빨리 먹어야겠다. 빨리 안 나가면 운동 좀 잘 했어. 잘 마십니다. 야, 빨리. 김민수, 복도 선생님 뒤지 말라고 했지? 환상의 급식. 아, 나 오늘 급식 안 먹을래. 아, 나 되게 살쪘어, 요즘에. 다이어트 할 거야. 그치만, 급식 먹으면 살 엄청 찐단 말이야. 내 맞춤형 식단이 나온다고? 그럼 어디 볼까? 하나, 둘, 셋. 이거 완전 다이어트 식단이잖아. 근데 이거 소세지 아니야? 이거 다 살찌는 거 아니야? 아 닭가슴살. 이건 진짜 살 별로 안 찌겠다. 잘 먹겠습니다. 달콤해. 아니 3학년 때까지만 해도 30kg대였는데 왜 이렇게 자꾸 살이 찌는 거야? 지금 몸무게? 야 여자의 몸무게는 물어보는 거 아니야. 아니 살 왜 빼려 하냐고? 야 나 커서 BTS 비오빠랑 결혼할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자기 관리하는 거라고. 야 진짜 인터넷에 보면 다 비오빠랑 자기가 결혼할 거래. 그 이쁜 언니도 막 비오빠랑 결혼할 거라 그러고. 지겹다. 자 이제 이 파릇파릇한 샐러드를 먹어볼까? 근데 이거 샐러드 드레싱 뿌리면 또 엄청 살찐다던데. 아 올리브유. 자 올리브유만 뿌려서 잘 먹겠습니다. 나 올리브유 좋아해. 나 너네 올리브유랑 이렇게 해서 안 먹어봤어? 아삭아삭해. 야 너네들 매일 우리 BTS 오빠들 노래 잘 듣고 있어? 내가 맨날 뮤비 정주행하랬지? 나 유기영 너 잘하고 있어? 뭐? 가나다 믿는다고 요즘 BTS 오빠들 노래 안 듣는다고? 야 우리 오빠들이 전세계 1등 하려면 우리가 맨날 노력해야 된다고. 자나 자야 마마샤. 아 그래 이게 좀 중독적이긴 해. 근데 야 그래도 우리 오빠들 것도 들으라고. 나 비오빠 이제 포카 완전 많이 모았다. 야 포켓몬 카드가 아니고 포토카드. 아 진짜 김민수 아 진짜 아저씨 진짜 어이없다. 아주 조각상이야 조각상. 우리 비오빠는 진짜 그림같이 생겼다니까. 그런 걸 보고 할 말 있지. 얼굴 천재 얼굴 천재. 진짜 비오빠 한 번만이라도 실제로 보고 싶다. 아 올리브유 때문에 미끌미끌해서 안 잡히네. 예! 강조. 어? 야채 주스도 있네? 야! 아! 근데 이거 튀김 아니야 튀김? 근데 김이라서 괜찮나? 살짝 짭조름 하니 맛있네. 닭가슴살 소세지? 야 나 요즘에 알바 뛰거든. 알바? 돈 모아가지고 BTS 오빠들 콘서트 가려고. 엄마 심부름에서 용돈 조금씩 받고. 나 안 쓰는 물건들 되게 많은데 그거 요즘에 엄마 아이디로 당근마켓에서 다 팔고 있어. 저번에는 우리 초코 간식 때 나간 거 많아가지고. 아니 우리 강아지 있잖아 강아지 초코. 초코가 1위 고급이야 얘가 아주. 안 먹는 거 아니고 안 먹어. 그래가지고 초코 간식도 갖다 팔고. 옛날에 나 NCT 오빠들 좋아했잖아. 근데 이제 BTS로 갈아타가지고 NCT 굿즈들도 좀 팔고. 야 그런 건 안 팔려. 야 그런 건 누가 사냐. 아, 야 너네들 당분에 뭐 팔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. 지금 3만원 모았거든? 떡볶이 쏘라고? 야 나 BTS 오빠들 콘서트비 모으고 있다고 했지? 계란! 야 그때 계란이 뭐가 많이 됐지? 탄수화물? 아니 탄수화물 살찌는 거지.
아 맞아 단백질 단백질 많다 그랬지? 그냥 다이어트 할 때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돼. 선생님 저 밥 먹을 때 버터 틀어주시면 안 돼요 버터? 안 돼요? 자 이제 마지막 사과. 짠 건강한 점심 끝.